좀 늦게까지 오늘 예식에 관련된 부분 체크도 하고 또 우리 음악팀하고 연습도 하고 그러느라고 좀 잠을 좀 늦게 청했어요. 근데 뭐 푹 잤다고 생각은 했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났더라고요. 그래서 예, 근데 뭐 잠을 뭐 푹 잘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네, 하여튼 뭐 컨디션은 나쁘진 않습니다. 연습실에서 처음 인사를 하게 됐어요. 근데 아, 정말 만화같이, 동화같이 처음 연습실에서 보고 인사하면서 부인 어떤 그 미소를 보고 뭐 이 여자 이 분하고 사귀어야겠다, 뭐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뭐 마음보다는 이 사람을 이상하게 놓치면 안 될 것 같다. 이 마음이 첫날 딱 느꼈던 것 같아요. 이제 프로포즈에 대한 시기가 좀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이제 둘만의 깜짝 여행처럼 제가 이제 여행을 가자고 권했죠. 그래서 그곳을 가게 됐고, 그때가 이제 날짜상으로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였는데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또 하면 어떨까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요. 그 자리에서 몰래 이제 깜짝 이벤트처럼, 사실은 미리 다 예약은 다 해놨었는데, 네, 그곳에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됐고요. 그리고 다음날 원래 그 따로 여행을 갔던 그 친구들, 그리고 제 동생 부부, 뭐 다음날 또 깜짝 선물로 깜짝 파티로 그곳을 방문해 줬죠. 그래서 함께 여행을 즐겼었습니다. 네, 그래서 프로포즈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처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서로가 결혼할 때는 사회를 보기로 약속을 했었는데, 뭐 다행히도 저는 이제 동엽 씨 결혼할 때 사회를 봐줬었는데, 그 오늘 불후의 명곡 녹화가 너무 밤늦게까지 겹치는 스케줄이 돼서 뭐 지금 누구보다도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자리 대신해서 우리 또 제 하나 밑에 후배이긴 하지만 또 이휘재 씨가 또 워낙 아이도 예쁘게 잘 키우고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, 그래서 이제 이휘재 씨가 오늘 사회를 봐주기로 했어요. 뭐 제가 지금 현재는 뭐 신부의 예쁘고 착하고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만을 지금 제가 너무 간직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넘칠 정도의 어떤 과분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의 장점보다는 신부의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죠. 그래서 신부 닮은 예쁜 아기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제가 지금 뮤지컬 작품 아리랑이라는 작품 연습 중이라 신혼여행은 이번에 못 가게 됐어요. 그래서 아마 9월 초에 공연 끝나고 신혼여행 가는 걸로 이제 신부랑 약속을 했습니다. 뭐 즐거움은 즐겁게, 뭐 유쾌하게, 또 때로는 아픔도 있고 오랜 시간을 혼자 다양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정말 신부와 함께하는 나머지 이 이후의 모든 시간들 정말로 서로 아프지 않고 또 서로 건강하게 예쁜 가정 꾸리면서, 그리고 물론 우리 두 사람도 서로 너무 사랑하고 지금 좋아하지만 또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더욱더 책임감 느끼고 열심히 살아야죠. 네.